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도플갱어TV BJ 도플이 함께하는 오늘 아우라킹덤. 예, 이제 여름인데 어제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제 뭐 메르스 여파도 이제 끝났고 이제 물놀이 갈 시점이기도 하죠. 이제 또한 이번 주가 예, 7월의 시작이기도 하는데 자, 그러한만큼 일단 여러분들 여름 한번 잘 크게 한번 잘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예, 항상 안전에 유의해가면서 예, 놀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물놀이 할 때 늘 항상 안전에 예,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신경 쓰면서, 추억 잘 날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개그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오늘 아우라킹도 한번 진행해보세요. 자, 지난번에, 사막에 있었던, 스타즈 프로젝트도 이제, 완료했거니와, 이제, 그쪽 사카연맹 지부도 이제, 동맹을 이제 맺게 되었어요.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자, 과연, 이제, 남은 거, 다크나이트와의 전쟁뿐인 것,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전제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추천 놓으시고 모바일 이용자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은요 아시죠? 예, 구독과 좋아요부터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게임 진행해볼까요? 자 이제 여기 일도 끝났고 이제 사칸 연맹 지부도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동맹을 맺게 되었으니까 이제 빠르게 예, 다시 이제 돌아가야겠죠. 이제 교황 청인대로. 예. 근데 지금 유저 때문에 그런 거지 조금 약간 좀 버벅임이 좀 있네요. 예. 뭐 사는 것이다 그런 거니까. 예. 자 포털 가는 지점이 아 있다 포털이죠. 아 가만 있어 잠깐만. 내가 지금 제가 지금요 예, 좀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아 여기다 세인트 나비아상 이쪽으로 하죠. 가끔 이 아우라 킹덤 할 때요 특히나 그 수요일날 방송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있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날 방송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잊어버리더라. 진짜 그래요. 예. 자 봅시다. 아우라 킹덤 끝나면 어떤 게임 할 것인가요? 일단은 지난번에 예, 했었던 리멤버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리멤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레디 피자 가게스 한번 지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원투에서 예, 그 1일차 하고 1일차 원에서도 4일차에서 실패했었죠. 그 2에서도 4일차에서 실패했던 기억이 있었죠. 와. 근데 이번에는 예, 4회차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게다가 이놈의 스프링트랩이 짜증나게 하니까 예. 그동안 그 프레디 피자 가게 그 3 하면서 그 환각도 있었죠. 예. 팬텀 풍선 소년인가? 예. 풍선 소년 유령만 온 거 외에는 예, 별로 없었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요. 예. 아마 패치하면서 많이 그 줄어났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폭신이나 이런 애들이 나중에 오는 거 예, 그런 방식으로 모르겠지만요. 벌룬보아는 또 뭐예요? 예, 벌룬보인데요. 예 그렇죠. 예, 벌룬보이가 맞는 편입니다 여러분. 예, 알았어요. 자 이제 경황청에게 이제 얘기하러 가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남은 거는 예, 전쟁. 예, 다크나이트와의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요. 예. 자, 아 그렇고 내가 아이템을 정리를 좀 약간 안 했죠. 예. 약간 정리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이거 시크릿스톤 일단 버리고 됐고. 자, 일단은 뭐 들어갑시다. 예. 교황청에. 근데 벌룬보이 말고도 예. 폭시, 치카 그리고 프레디가 지금 예. 있죠. 예. 그 녀석들. 예. 그 유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퍼펫도 있다고 했더라고. 물론 저는 그 실황했을 때 그 퍼펫은 못 만나봤죠. 예. 지난번에 제가 잘 뮤직박스 있잖아요. 그 잘 돌려서 그런지 퍼펫이 안 나오니까 벌룬보이가 제일 무섭대요. 제가 1일차 2일차 했을 때 2일차 3일차 했을 때는요. 아 2일차 했을 때는 그다지 무서웠죠. 처음에는 무서웠지.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안 무서워. 거의 뭐 그냥 뭐 연극다 이런식? 그런 형식인가? 예. 자 어쨌든 자 가야의 사자는 가야의 힘으로 변신 가디언을 조절할 수 있다네. 그리고 확과 의지에 따라서 더욱 강해질 게야. 하지만 가디언에게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더 강한 힘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감당하지 못하고 아하 아마 그 지난번에 캐롤린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예. 더 강한 힘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예. 인수분해돼버린 아쉽죠? 자 어쨌든 봅시다. 일단은 사칸의 지원부터 먼저 예. 자 사칸 무역연맹의 교황청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주었군.
사카무라 연맹이 우리를 도와주면 다크나이트 군단에 맞서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 그런데 어딘가 슬픈 표정이만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겠나? 자 이제 다 얘기하죠. 예, 바로 캐롤린 얘기. 가디언과의 분리를 원했었던 것. 그러니까 가디언의 분리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예, 물론 힘을 얻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죠. 예. 하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 과도하게 힘을 써 오히려 이제 그렇게 돼버린 여러 가지. 예. 매우 안타깝지만 자네 잘못은 아닐세. 누구나 선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 그렇죠. 예.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만, 예, 그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 알 수 없다는 걸, 예, 알려준 대목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예, 이렇게 완료시키고요. 자 자네는 우수한 가야의 사자일세. 세인트 다리비아 성은 덕분에 세계 각지의 힘을 모을 수 있었어. 세인트성 이미 전쟁 준비에 돌입했고 결제의 날이 머지 않았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남아있죠. 예, 전쟁. 예. 전달사항에 대해서는 이국수가 설명해 줄 것에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어떤, 예, 상황일까요. 예. 마지막으로 증언 전달해 주십시오. 세인트성의 성당 기사 단장 안드레와 기사 단장 대장자의 안젤라스에게 전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1절에 소개해 주신 엔지니어도 말이죠. 카타칼 숲에 가서 아코포니에게 이전에 토론했던 절차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타트마르 아코포니와 협상한 모양인 것 같군요. 지령은 모두 전달 후에 스칸디아 항구에도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 스칸디아 항구면은 그 주인공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플레이했던 캐릭터의 거기 그 항구죠? 예, 거기에서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예. 자, 자 왠지 아실 거예요. 예, 이브가 이브랑 같이 있었던 데니까. 예. 주인님 한번 가볼까요? 고향을 떠나오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친구들이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자, 뭐 기뻐해준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고, 잠깐 스킬해봐. 어. 여기도 퀘스트 완료한 거 있었나봐요. 한번 보자. 어. 아, 이건 그거구나. 아, 이거 이제 그, 요거죠? 예, 이거. 그 전쟁 조직 보이는 거. 예. 자, 일단은 이것도 정리하고. 자, 일단 요렇게만 정리는 해놓고요. 예, 일단은 요렇게는 해놓고. 예. 아, 이렇게. 자 일단은 마을도 한번 가볼 겸 해서 예 빨리 예 가야 할 빨리 이제 돌아가야겠죠. 이제 그 마을 아델라스 아코포니 또 이런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정교한 소환석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가디언 전나에서 이제 같이 싸울 수 있으니까요. 예 거기서도 이제 해결 거기서 이제 싸워서 가디언이랑 싸우는 거 그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예 퀘스트 하기 전에 예, 자잘한 것도 해줘야 한다는 거. 예 물론 메인 퀘스트 있어서는요. 예 가만히 있어봐. 사이드 퀘스트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실황하면서 거의 다 안 했었죠. 예. 특히 그 파티 관련해서 제가 좀 뭐 개인적으로도 나름 부담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했었죠. 예. 그 차원의 틈이라든지 그런 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제가 그 개인적으로 파티하고 맺고 하는 건 조금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 괜히 또 물론 던전이나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또 그냥 뭐 그냥 혼자 싸울 수 있는 데 있잖아요. 필드전 같은데 그런 데서 싸우면서 뭐 혼자서 싸울 수 있는데 막 같이 이제 파티 맺자 이러고 하면은 왠지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불안한 느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안드레와 아넬라스 일단 가봐야죠. 일단은 아넬라스가 일단 맵을 한번 보면서 가자. 맵을 우선은 아마 이게 아넬라스가 여기 있겠죠? 예, 여기를 먼저 가보고 예. 그 다음에 아코포니가 아까 이제 타트마을에 있던 카타카라 숲에 있던 타트마을이죠? 예, 타트마을 안드레는 어딨지? 가만있어봐 안드레가 어디였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기억이 잠깐 안 났어요. 예. 자 일단은 예, 포탈 지역, 예, 주택가 지역이란 것도 있고 하니까 예. 아마 조금만 가서 예, 가면은 아마 요쯤일 거예요. 아넬라스의 유부녀죠? 유부녀 아넬라스에게 자 저에게 무슨 볼리아도 기사단에 또 해결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긴 건가요? 하이가 진짜 그 사람들 대답이 없네요. 자 어쨌든 결전날부터 시작해야 하나? 저 옆에 누군가요? 아 파팔이네요? 아 얘도 이제 성당기사단에 이제 합류했나보네. 에 잠시만요. 이 암호는 너무 답답한 것 같은데요. 인간들이 무겁고 답답한 거 어떻게 입는지. 자 이 게임은 대륙에 한 몇 개쯤 있어요? 일단은 섬을 포함하고 본다면 한 두
포함하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한 대륙이 하나일 거야 아마. 예, 그럴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업데이트 되면서 또 하나의 대륙이 나타난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아우라 킹덤이 이제 그 지난주에 업데이트했죠. 예, 지난주에 대규모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역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하면서 이제 천천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저 기왕 성대 기사대 들어온 거 좀 참아보면 안 돼요? 당신 몸에 맞춰서 이 암호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알긴 합니까? 아, 안드레가 얼마나 엄격하다고요. 올라 하나만으로 충분히 골치 아픈 상태인데 전쟁이 코앞이면 코앞만 아니면 좀 더 훈련 시키는 건데 진짜. 자, 배대풀님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오시면 추천을 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리, 이거야. 자리 여기까지만 조금만 그래요. 자, 일단 뭐 교황에게 일단은 뭐 전달해줬죠. 예. 뭐 장비는 거의 다 준비됐어요. 운송과 배포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장비가 더 필요하면은 말씀하세요. 도프리님을 위한 무기라면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죠. 자, 에이 이봐 자네 고생했어. 우린 전장에서 만나자고. 악마 군단대기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자고. 자, 그래야지. 자, 어쨌든 요렇게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와 아코포니가 나온 건데 안드레가 근데 어디에 있지? 내가 길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길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안드레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 어느 위치였는지 나는 진짜 여기 기억이 안 나서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지난번에 방송했던 것도 봐도요 예, 어느 지역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NPC 검색할 수 있는 거 있나 살펴보죠. 우선은 세인트 나비아성 말고 이렇게 해서 헤로니아 말 아마 가만 있어 저스티스 고원에 있지 않나? 저스티스 고원에 안드레가 있나 여기에? 올란도 낚시요. 아, 안드레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진다고요?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봐야 돼. 잠깐. 크레센트, 뭐, 파이터스 클럽, 랭크스, 벨라마. 잠깐, 이거 전체로, 맵 전체로 한번 할 수 없네, 이거. 잠깐, 여기다가 뭐, 안드레라고 치면 안 되나?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보자, 뭐, 올레이, 카드, 유시노. 시크리스톤 상인 피트 아이린 나탈리 듀얼소드 툴링. 야 이거 모르면 안된대 이거 큰일났다. 이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시간 다 집어먹는 그런 실수 저질 수 있어요. 예. 저스티스 고원 이러면 아 여긴 아니다. 저스티스 고원 아니야. 미라클 광산 여기서 한번 쳐볼까? 베빗 하비 시크리스톤. 자 오포. 에 안되겠다. 에 알겠네. 에 안되겠다. 에 좋죠 그러면요. 에 망할 내비게이션 킵시다. 에 내비게이션 키는게 오히려 더 에 편할거네. 에 안돼 눌러. 아휴 진짜 아 여기 있었구나. 됐어 오케이. 떠니. 자 일단은 에 안되게 보고하고요. 에휴 괜히 제가 에 슛했네요. 자 일단은 교황에게 말 전해줬죠. 군대와 비행선을 모두 준비됐어. 일찍이 준비해뒀기 때문에 언제든 출병이 가능하지. 이제 전쟁 준비 완료죠 이쪽도. 예. 자 근데 알겠습니다. 저 돌아가야 돼. 자 갑자기 불러세웠어요. 이보게 그가 무례하게 군 거 내가 사과하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선뜻 나서준 거 예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자 자기도 이제 뭐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 물론 자네는 정말 뛰어난 인재야. 가야의 사자도 아니든 결코 다크나이트처럼 자신이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네. 결국 이런 상황이 와버리니 악마와의 전투도 어쩌면 처음부터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아닙니다. 저야말로 모두가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 다크나이트와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계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라.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코포니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카라 숲까지 가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클릭할 수 밖에 없네요. 예. 이놈의 망할 내비게이션이 예.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예, 길이 아닌 데로 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그 오솔길 같은 거기 가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 가. 그냥 자기 그냥 원하는 방향, 그냥 자기가 그냥 랜덤하게 가는 방식. 뭐 길가가 아닌 데로 가버리다르죠. 예를 들어 언덕으로 가는 데도 있잖아요. 예, 이런데 자 여기서 예. 지나가는 모험가를 붙잡고 영웅을 만드는 RPG야. 아 진짜 그런 것도 있죠? 예, 그죠. 영웅을 만드는 것도 리니지2도 있지 않았나?
아, 물론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저는 리니지2를요, 예, 제가 그 전경 시절 때, 그러니까 군인 시절 때 한번 그 선임으로부터 한번 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좀 재미가 없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PC방에서 했었거든, 그때. 개인적으로 재미없었어. 어, 좀. 자, 일단 타트 마을에 오긴 했네요. 예. 물론 진행은 모험가, 신부름꾼, 영웅 이런 식. 맞아, 그거는 공감가죠. 예, 저도 공감가요, 그거는. 예. 자, 아이고, 장애철군이 울고 싶어지죠. 예. 뭐 이해해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이 망할 내비게이션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예, 타트 마을에 있는 예, 지역으로 오게 하겠죠. 예, 수영해 가면서. 예. 이놈의 내비게이션은 진짜 골아픕니다. 예, 진짜 골아픈 것 중에 하나요. 예. 자, 어쨌든 예, 아쿠폰이 보고하죠. 예. 아,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자, 일단 교황에게, 예, 교황에게 말을 전했죠? 예. 예, 이미 준비 다 되었죠. 새로운 기저 많이 개발했답니다. 교황청에서 온 사람이 소개를 통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과연 선택이십니다. 뭐,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카트칼 숲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악마들 처차들의 힘을 보탤 겁니다. 힘내서 꼭 악마군들 이겨주십시오. 제게 있어서는 최고의 조종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우. 어, 죄송해요. 오늘 좀 저녁을 좀 잊지 먹어서. 자, 일단은 요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칸디아, 예. 스칸디아 마을이죠? 예. 스칸디아 5촌은 이제 가야 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여러분들 그, 처음에 캐릭터 그,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접속하고 나서 보면은, 처음에 꿈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거 제가 그, 경험 삼아서인 것도 있고, 스포일링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아, 저녁은 이제 그, 그거 먹었어요. 예. 저녁은, 간단하게, 그냥 뭐 몸보신 했습니다. 예, 닭백수. 예, 그걸로 해서 먹었으니까. 예. 닭백수에서 먹었어요. 자, 어쨌든 일단은 스포일링이에요. 이건 스포일링인데 이 처음에 이 스칸디아 항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꿈꾼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거니까. 자, 이제 스칸디아 5촌 나왔죠. 예, 좀 예, 오랜만에 오는 곳인데 렉이 있고요. 자, 일단은 예, 스카디 부인에게 이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입을 불러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스카디브이. 자, 이제, 오랜만에 왔죠? 자, 일단은, 예. 조시는 정말 말썽꾸러기야. 백히 말 담았어도, 이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지. 자, 결전의 날, 여기서부터. 예, 여기 또 나머지 퀘스트 같은 게 레벨이 좀 낮은 건데, 그동안 제가 그냥 메인 퀘스트만 하다 보니까 이쪽을 다 신경 못 썼습니다. 예, 그거 말하세요. 자, 결전의 날부터. 자, 잠깐만요. 예. 자, 죄송해요. 예, 계속 게임 진행해볼게요. 예, 아버지 오셨어요. 자, 자, 봅시다. 자, 이제 놀랐죠, 스카디 부인. 어, 도프리. 어디 얼굴 좀 보자꾸나 하면서.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마을로 오게 되네요. 예. 숲의 생물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갈 것 말고는 모두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어. 가끔 네 소식도 듣고 있고. 어촌 마을을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네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단다. 다들 도프리라는 소년이 뭐라 하면서 안돼 좀 울고 있었죠? 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 도우려 한다니 역시 도프리가 답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기쁘고 안심이 되는구나. 자, 스토리 위주면은 메인 스토리에 따라 가야죠. 레벨 위주면 서브 퀘스트도 하는 게 좋지만 그렇죠. 예, 전 스토리 위주로 방송하는 입장이니까요. 예. 뭘요? 예. 저는 뭐 앞으로도 부단히 달래서 다크나이트와 악마들 막는데 힘쓰겠습니다. 자, 해낼 것이라 믿는다. 자, 이거 받으려. 자, 뭔가를 주나 보네. 예. 마땅히 줄만한 것이 없는데 마음은 또 편안하고 싶고 해서 네게 주려고 모두가 조금씩 자금을 모은 거야. 오, 자금까지 모아주셨나 보네요. 그 유비도 그 황건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나왔던 유비죠. 유비도 보면은 그 삼국 그 황건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그의 어머니죠. 예, 그의 어머니가 이제 자금을 이제 꾸준히 모아놨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출사표를 이제 던졌죠. 예, 그 황건적이랑 이제 싸우기 위해서. 예, 그런 거 비슷한 거네, 이거. 그쵸? 예. 모두들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어. 자, 이제 이부한테 이제 잘 지켜주라고 하면서. 예, 물랑이죠? 하면서. 해주죠. 자. 용맹스러운 가이아의 사자요. 자, 자, 일단은. 당신의 눈이 이제. 이 세상에 흩어져 동의서 부르고요. 예.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 준비죠. 이제 다크나이트 싸우기 위해서. 비록
이 세계에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다크나이트와 벌이는 전투의 끝을 알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들은 당신 가이아의 사자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어둠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다크나이트와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죠? 예.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널 기다릴 테니까. 스칸디아 5천은 영원한 너의 집이고. 자, 자, 모험가가 전제까지. 저기 나온 영웅들은 대장급인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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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예. 자, 이제 뭐 짧은 제외 후에 앞으로 상대할 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죠? 예, 다크나이트라든지 예. 여러가지. 예. 자, 이, 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자, 일단 세인트 나비어 상으로 돌아서 경영의 지령이 딸 거예요. 저, 전염병이 얼마? 저, 이 얘기 중에 방해서 죄송합니다만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 도프리니, 이구스님의 정갈입니다. 교환께서 당신이 세인트 나비어 상 오시면은 천고의 탑 간수 바마마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어허, 천고의 탑을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 같네요. 그쵸? 천고의 탑이라면 구름 높이 소진이 탑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설에 따르면 무수한 보물이 그 탑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마법으로 변화된 고대 생물이 보물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거 외로는 우리도 총고의 탑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 다만 준비가 되시면 세인트성 서쪽 바바마를 찾아가십시오. 어서 가보렴. 네가 무사하기 우리 모두가 기도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고의 탑도 이제 해결해야 죠 지금 이 시점 볼까? 일단은 전쟁 조짐도 또 해줘야 할 건데, 야, 이거 진짜 지금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지금, 그, 지난번 방송 못 보셨던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때 요것도 좀 해야 돼. 지금 이 헤로니아 마을 있죠? 예, 그, 제가 그, 방송 있었을 때 이게 두 번, 스칸디아 다음으로 이제 다카스다 바로 이 헤로니아 마을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또 이제 좀 퀘스트 도와달라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예, 엄청나게 복잡하게 예,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고의 탑도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자, 진짜 일이 커진 거는 예, 확실한 것 같죠. 예. 자, 하지만, 예, 내일도 예, 이 아우라 킹덤 통해서 한번 예, 어떤 재미가 있을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주시고요. 지금 아프리카 실황하시는 분들은요 예, 아시죠? 예,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리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BJ에게 질문이 있다 예, 또 사연이 있다 고민이 있다 하신 분은요 예, 제가 자막이라 유튜브 링크에다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도 예, 한번 예, 제가 걸어놨습니다. 예, ask.com/dopuri, D-O-P-U-R-I죠? 예, 거기에다가 예, 접속하셔서요. 고민, 사연, 또는 예, 질문할 것이 있으면요. 예, 많이 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 아우라 킹덤은요. 예,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라 킹덤이었습니다. 예, 좀 입이 꼬였죠? 예, 내일도 예, 한번 어떤 재미가 기다릴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오, 껴안아줬어. 미안해, 뭐 계속 이곳에서 기다려줬던 거구나. 왠지 그 뭐 기억나는 것 같아. 그 열차 그 지하철이나 그 열차에서 그 열차 여기서 있잖아요. 그 주인 기다리는 개 있잖아. 예, 그거를 모티브로 한 건지. 진짜 왠지.